왜 스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야, 맞춤이에요. 첫 번째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문가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종의 어떤 특허 비슷하게도 이런 공법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고, 고등학생으로서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한민수 학생이 저수지를 설정해서 산지를 개발할 때 그 훼손되는 산림의 가치하고 소수로에게 얻어지는 혜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본, 가치적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설치한 이 소수력 계단식 저수지는 산림을 해친 게 아니라 그 저수지, 기본 저수지 있는 뚝 밑에를 계단식으로 조성하여 소수력 발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있는 저수지 밑에 계단식으로 설치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연 파괴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지형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런 저수지를 설치할 수 있을 만한 지형이 있는 곳이 많은가요? 네, 저희 나라 저수지가 한 16,000개 정도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지대가 높은 저수지가 있는 곳이 3,000곳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그러면 조사 정말 많이 했네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네.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런 장소가 국내에도 있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있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신기하고, 만약에 저런 곳들이 있다면 관광지로도 정말로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민수 학생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한민수 학생, 과연 점수는 몇 점일까요? 경제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계단식 저수지 건설 아이디어를 낸 한민수 도전자. 10, 70, 74점입니다. 4점입니다. 네, 잘해줬습니다. 높은 점수입니다. 한민수 학생 1위 자리에 올라가 주십시오. 한민수 도전자 74점으로 현재 1위. 전남 생명과학고등학교 김남희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 땅끝 마을에서 온 전남 생명과학고 김남희입니다. 친환경 미생물로 깨끗한 농어촌을 만든다. 미생물 농촌 정화 사업. 농촌 정화 사업의 첫 단계, 토양을 살리자. 저는 이곳을 미생물로 발효한 유기비료로 작물의 품질을 높이고 친환경 농사를 위한 기초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토양과 미생물로 발효한 유기 사료입니다. 작물의 생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기름진 토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맑은 농업용수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오염수는 광합성균 미생물과 산소 기포기를 처리하여 정화시킨 물입니다. 악취가 심했던 물이 이렇게 금붕어가 헤엄칠 정도로 맑게 변하였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축산 농가를 위한 유산균 미생물 유기사료입니다. 유기사료는 몸에 화학 성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줍니다. 또 이런 사료를 먹은 가축의 분변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태산물의 미생물을 사용해 냄새를 제거해서 가축의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주변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꿈의 기업에서 미생물 배양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농촌 정화 사업에 주력한다면 농촌 발전에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꿈의 기업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남희 학생의 아이디어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역시 한 표 나왔어요. 그 우리 김남희 학생이 연구도 많이 했고 아이디어 생각도 참 좋아 보였는데, 사실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토양을 정화한다든지 또 수질을 정화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참신성에서 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김남희 학생의 그 미생물을 활용한 유기비료 또는 유기사료, 실제로 그 지금 물고기가 사는 물 수질은 몇 등급 정도로 나오는가요? 아직 1등급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2등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희 학생 아이디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여학생으로서 그렇게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뭐 저희가 이제 미관상으로도 보기 힘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연구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남희 학생의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4점이 넘어서면 1위, 74점이 되지 않는다면 2위 자리에 올라갑니다. 미생물의 자연정화 효과를 선보인 김남희 도전자, 74점을 넘어 1위에 오를 수 있을까? 70!